이놈들은 팬텀 리버티 업데이트로 추가된 신화무기 아가우로 한번 리뷰해볼겁니다. 먼저 이 무기를 얻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대략 여기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우. 왼쪽에 부두가 보여야 되고요. 이 건물로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에 큰 다리 있고. 자, 출발 가자. 그냥 쭉쭉 들어갈게요. 쭉쭉 이쪽으로 쭉쭉쭉 계속. 그럼 왼쪽에 뭔가 정원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를 지나쳐서 이쪽으로 쭉 끝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보스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스탑. 으잉. 파큐. 저번 영상에서 봤었던 벽호로 이 친구들을 떨어줍니다. 어이, 왜 이렇게 튼튼해 이거. 아, 얘가 보스구나. 어? 자, 이 친구가 바로 아유 자린이란 보스. 오른손을 보시면은 지금 아가오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잡고서 이 아가오를 뺏어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전투를 다시 들어갈게요. 블랙홀 발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블랙홀 무기가 너무나 궁금하다고요? 그렇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설명창을 눌러주십시오. 이 친구가 지금 체력이 55% 떨어졌고 어딘가로 숨었어요. 근처에서 아이템 같은 거 전부 파밍해주고. 여기 비싼 거 많아요. 여기다 아유 자린 블랙홀 무기로 마무리 됐습니다. 처치했어요. 은닉처 카드 아가우, 그리고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가 있죠. 신화도끼인 아가우, 공격속도는 2.2, 그리고 적중식 피해량은 146이네요 참고로 일반 단검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106이 나옵니다. 설명창을 보시면 던져서 치명타로 적중하면 충격파를 일으켜서 다수의 적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던져볼게요. 치명타. 오마이갓. 치명타 그냥 대충 던져. 그러면은 전기폭발이 터지면서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대충 맞춰볼게요. 아, 이건 안 맞네. 머리에 던져. 아, 치명타 안 뜨네. 여러분들 냉정 스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질주, 슬라이딩, 회피, 대시할 때 투척 무기를 던지면은 무조건 치명타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쭈그려 앉으라는 거 아니야. 시키. 자, 앉은 상태로 대시하면서 던지기. 그러면은 치명타. 앉은 상태로 던져. 그럼 치명타. 오 마이 갓. 뭔가 좀 자세가 엉거주춤한데. 자, 그럼 바로 이 무기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카본 무늬가 적용된 손잡이, 그리고 위쪽에 도끼날이 달렸는데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뭐야, 전선이 연결되는데 뒤쪽에 전기 충격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도 스파크가 계속 튀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기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대충 묶어주고. 아니 근데 이거 안 녹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신발끈으로 대충 묶어놨죠. 그리고 흰색 상징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는데 뭔가 퍼시피카의 감성이 잘 느껴지고 있어요. 먼저 기본 공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생각보다 속도는 느려요. 이번에는 단검 모션. 보시면은 단검 같은 경우는 끊이지 않고 계속 연속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투척 하늘 위로 던져. 그렇지. 도끼가 어디 갔죠 지금? 안돼 내 도끼. 아,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쿨타임은 대략 이 정도. 도끼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이번엔 단검을 던져볼게요. 단검 투척 순식간에 돌아오죠? 아니? 단검은 데미지가 약한 대신에 금방 돌아와요. 아가오는 한번 던지면은 한참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실제 싸울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냉정 스킬 중에 저글러라고 있어요. 투척 무기로 헤드샷이나 치명타, 중독을 통해 적을 제압하면 투척 무기의 쿨타임이 즉시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헤드샷이나 치명타로 적을 죽이면은 무기가 바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자, 먼저 헤드로 한 방에 죽여. 죽였어요. 그러면은 무기가 바로 돌아오죠. 자, 다시 한번 더 치명타. 앉은 상태로 달리면서 던져. 그러면 치명타. 제 오른손에 무기가 있고요. 미끄러지면서 투척. 아이 아이 아이. 오 쉣. 다시 갈게요. NG. 미끄러지면서 투척. 나이스. 그렇지. 제가 이 무기들을 이용해서 경찰들을 잡아볼게요. 타이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야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팍팍 터지는 거지. 그렇지. 치명타가 생각보다 잘 터지네요. 지금 쭈그려 앉아있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전투가 진짜 너무 시원시원해요. 이 싸펑에서 원래 투척 무기가 살짝 사긴감이 있는데 얘는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데미지가 셉니다. 그렇지. 제가 비교용으로 다른 무기 던져볼게요. 팽 신화 나이프인데 얘는 이 정도 데미지 안 나와요. 자, 얘도 앉으면서 치명타 700. 하지만 아가우는 1600. 1800. 어, 그리고 맥스텍 등장. 맥스텍이랑 한번 싸워볼게요. 오히려 좋아. 나이샷. 그렇지. 투척 헤드에 쏴. 계속 헤드에 계속 쏴. 도끼 수거하고 머리 던지고 도끼 가져가고 머리 던지고 도끼 챙기고 찍고 끝. 머리에 쏘고 도끼 챙겨주고. 여러분들 맥스텍이랑 싸울 때는 도끼가 얘네 머리에 박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얘들은 그냥 한 방이면 죽는데요. 한 방이면 죽잖아. 이렇게. 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계속 던지기만 했군요. 일반 공격은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냥 던지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도끼 던지고 맞춰. 그렇지. 마무리 공격. 잘 가. 끝. 컷. 자 다음에는 제가 아담 스매셔를 잡아볼게요. 지금 아담 스매셔를 만나기 위해서 아라사카로 왔습니다. 자 은신 플레이. 뚝배기. 나이샷. 뚝배기. 뚝배기. 이거 뭐 도끼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이거. 뚝배기. 나이샷. 뚝배기. 자 그리고 잠시 쿨타임 동안 대기가 아니라 도끼를 뽑아와야지 직접. 다시 한번 더 크리티컬. 그리고 뛰어가서 도끼를 뺏어와. 됐어. 다시 한번 더 크리티컬. 도끼를 가져와. 머리에다가 크리티컬. 나이샷. 순식간에 체력 59%. 그렇게 세진 않네요. 싸네 비슷한. 머리에 던져. 다시 한번 더 머리에 던져. 다시 한번 더 머리에 던져. 머리 앉아서 대시하면서 던지기. 대시하면서 던지기. 대시하면서 던지기. 앉아서 대시하면서 던지기. 앉아서 대시하면서 던지기. 잡았죠? 컷. 다시 한번 더 뚝배기.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코드치는 여기까지.